손수건 채널의 어메이징한 컨텐츠 사야 명문 챔피언십 1라운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사회인 야구도 프로야구처럼 운영될 수 있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야 명문 클럽 챔피언십. 명문 클럽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4게임에서 말로 홈런 포함 10개의 홈런과 35개의 삼진 기록이 나온 멋진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강력한 우승후보 아스카론과 매서운간지팀이 아쉽게도 방역 4단계 백신 완료자 기준에 출국되지 못해 이번 라운드에선 참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완료자를 우선으로 라인업에 올리다 보니 전력의 차질이 생긴 팀도 속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들게 재개된 경기이기에 투수는 물론 포수까지 턱스크, 코스크 없이 마스크 착용에 철저히 해준 명문클럽 감독님이야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1라운드의 첫 경기는 워너비 베이스볼과 IC 디그레스의 경기였습니다. 납풀과 중풀로 중무장한 IC 디그레스의 공격과 수비의 라인업은 매우 탄탄해 보였고 상대적으로 비출로 이루어진 워너비 베이스볼의 약세가 예상된 경기였지만 워너비 베이스볼의 놀라운 집중력으로 4회 말까지 3-4 근소한 차로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경기에 승리의 불을 박힌 건 역시 홈런 두방이었습니다. 대명고 경희대 출신의 나풀 정상학 선수의 2회 트럼프와 중앙고 골대 출신의 나풀 김태성 선수의 5회 트럼프가 승부를 갈랐고 배재고 출신의 나풀 한상준 선수의 1이닝 3개의 연속 삼진이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로써 티그리스가 6강에 올라가고 워너비 베이스볼이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7-8 점수차가 말해주듯이 양팀 합계 5개의 홈런포가 나오는 매우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강팀과 싸워보고 싶어서 순수 비출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번 라운드에 참여한 블리츠팀. 2회 초 안타와 2개의 힙하이 피치로 찾아온 만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릉구 출신의 선출 노병훈 선수의 대형 만루포와 서승현 선수의 백투백 홈런으로 점수차를 순식간에 7-0으로 벌리며 승리의 여신이 미소짓는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안양예고 출신 동키호테 같은 매력남 좌완 김기훈 선수의 2회까지 무실점 호투로 이변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야 명문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팀 간의 이동이 1년간 제한되어 있어 다들 본친전 팀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제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나들이로 돌아온 고영삼, 김대한 선수의 각자 트럼프로 아버님 댁에 4점이라는 확실한 보일러를 나들이고 7-4까지 추격하였고 4회 블리츠팀의 연속 실수에 2점을 보태며 점수를 7-6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초반 벤데스의 마운드가 흔들리자 말도 안 되는 캐릭터 52세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를 일찍 마운드에 올려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개의 삼진을 포함 무실점 호투로 뒷문을 확실히 걸어잠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마지막 5회 7-6의 점수차에 부산구 출신의 나풀 최불학 선수가 베이스원볼로 1루에 나갔지만 이어진 후속 타자들의 특단과 삼진으로 투아웃이 되고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고 생각할 즈음 마지막 타자로 올라온 김용주 선수가 최승화 투수의 초급 패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 투런포로 만들며 극적인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밴더스는 힘들게 6강에 합류하였고 아쉽게도 블리츠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12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하루 전 바뀐 룰에 따라 패자 5개 팀 중 득실을 따져 1개 팀이 패자 부활로 6강에 합류할 수 있어 블리츠는 다른 팀과의 득실에 같을 경우 선출, 납풀, 중출이 적은 팀이 올라간다는 규정에 의해 납풀과 중출이 많은 이선호 지정과 펜스원의 경기에 상관없이 패자 부활로 6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2021 양구자연 중심배 3위 팀과 우승팀의 대결인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와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의 경기였습니다. 비출과 중출로 이루어진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 양구대회 우승의 자신감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 실력이 계속 향상되어 이번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반면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는 핵심 멤버인 이무재, 강공수 선수가 친정인 아스카론으로 보따리 싸서가는 바람에 전력에 많은 차질이 생겨 매우 저조한 성적이 예상되었습니다. 아스카론 팀이 이번 대회 방역 기준에 안 돼서 이무재, 강공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올바른 팀에서 경기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야 명문 클럽 챔피언십에선 1년간 한 팀으로 뛰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력히 하기에 다음 라운드를 생각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영신고 출신 74년생 구정수 선수가 강팀 나인스타즈 팀을 3회까지 1자책 30점만을 내주며 4회까지 1-3의 점수차에 밀리지 않고 역전의 기회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승기의 세기를 박은 건 설린고 출신의 94년피 선출 정우찬 선수의 트럼프였습니다.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도 6회 고동호 선수의 솔로포와 김수광 선수의 좌완으로 역전의 찬스를 잡았지만 힘껏 따라오는 경기를 남승모 선수의 일당병살로 6강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과 티그리스 팀과 이름이 비슷한 티그리 팀 경기입니다. 지난 양구대회에서 티그리에게 13-7로 패한 부천 퓨처스 팀의 리벤지 경기라 더욱 기대됐던 경기였습니다. 모든 팀들이 백신 완료자의 수를 파악할 때 팀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인지 이미 13명이라는 2차 완료자를 보유한 강력한 전력이 되어버린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 2회까지 티그리의 선발 투수 장혁준 선수의 제구 불안으로 6개의 볼넷을 줄 때 2점을 먼저 뽑아낸 부천 퓨처스. 하지만 티그리의 LG 프로나풀 민경수 선수의 좌중1루 타와 한상희 선수의 좌월 1루타 그리고 이란 선수의 우주 홈런까지 3점을 뽑았지만 이후 노련한 부천 고나풀 좌완 이기쁨 선수에게 2닝 동안 3산진을 당하며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하고 3, 4호에 부천의 고른타수 활약에 무려 10점을 주면서 12-3 골드패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신 완료자만 간신히 맞춰 팀 전력보다는 참가에 의의를 둬야 했던 티그리 팀에겐 매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각 팀의 경기 하이라이트 풀 영상도 바로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연명문 클럽 챔피언십 1라운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